나는 지원이 오빠야 저 친구 다스리라 그래. 다스리라 그래.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앞에서 서성거리면 괜찮고 내가 잘못했어. 원하지도 않은 짓 했어. 정말 미안해. 샘나지? 질투하지 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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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 얘 못생기는 얘 누구야 맞죠? 진짜. 네가 시문아야? 어우 다스리야 다스리. 쭈글쭈글해가지고 참 죄인다 얘 깨. 얘. 그럴 꼴이야 진짜. 너는 생긴 게 꼭 우거지같이 생겼어. 얘. 이 오빠 아니거든? 오빠. 근데 우리 오빠한테 올 시간이란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우리 오빠 불러볼래? 김동관, 이충희, 지원이 오빠. 지원이 오빠 나. 와! 나는 천설이다. 농계 아이콘이죠. 불멸의 가수 최고사. 부기를 일으킬 왕자. 사상 최다 득점. 혼자는 왜 둘이 넣어요? 잘 사기를 치고 보세요. 잘생긴 얼굴 때문에 고생을 광고제 먹습니다. 개그를 하시는 거지 지금? 외모값 인제했네. 카리스마는 없어요. 네. 아, 그렇지. 똘마니, 똘마니. 마음에 안 드시나요? 많이 까무시네요. 아까 깔끔해요. 주룩이 주르신다. 실제로 보면요. 기절해요. 귀엽고 이쁘고 하트 그리고. 아, 방송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요? 충이야 임마, 충이야, 충이야. 겨울루니까 이게 문제. 금방 떨기 시작하는 거지. 이들이 농구를 알아, 임마! 그런 얘기죠. 부담됐죠. 나보다 좀 잘하신 선배들도 많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감동을 줬지. 감동을. 아, 오늘 감동을 주시겠다고. 아니야. 오늘 탑장단을. 지금 나는 전세를 통해가지고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 아니면 유소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연습하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으면 좋겠어요. 공통점이 세 분 다 와우 농구 선수가 당연히 뭐 신장이야 근데 다들 진짜 꽃미남들이네 현역 시절에. 아 제 얘기는 지금 다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해달래요. 다시 한번 제가 그 김동원 감독님이랑 또 이치희 감독님 팀에 껴서 또 제가 전설이라는 얘기를 듣고 같이 한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예 기분 예, 좋았어요. 대한민국을 뛰어들었던 전설들을 만난다. 비주얼 100% 막강 입담 200% 전설적인 충전 토크쇼 나는 전설이다. 드디어 이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농구 코트를 누르는 황태자, 농구계에 살아있는 역사, 김동광, 이충희, 우지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역사. 이 세 분이 스튜디오에 딱 나오시니까 네. 저희 얼굴들이 상당히 죄송스러워집니다. 오프닝 자체가 좀 약간 껄끄러웠죠? 아, 피어나서 뽀뽀를 해가지고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아니, 저는 여기 아이돌 스타들도 있는데 그러게요. 선생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늘 그 사람이 갑자기 참 죄송합니다. 이 다시 이분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 70년대 네. 진짜 농구계 아이콘이죠 김동광. 네. 또 80년대 농구계 신들렸다고 그랬어요. 축구상 네. 이충희. 90년대 또 농구 부흥기 이때 인기 진짜 발전했습니다. 오빠 부대. 오빠 부대. 부흥기를 일으킬 왕자죠. 우지원.
그러니까 이 농구의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 같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7, 8, 90년대.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세 분을 한꺼번에 모셨는데 이 가장 큰 형님이시자 우리 김동광 씨. 아니 피부가 어쩜 이렇게 뽀얗으세요? 분장을 하신 거죠? 분장을 일단 분장 좀 있죠. 분장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지나치게 뽀얗다시 보통 분장을 안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시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땀을 좀 배출해 주는 바람에 이게 전에 그 그래서 좀 하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여 년이 넘었는데도 그 스타일. 비결이 있으세요. 매일 선수보다 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진짜? 10시간 운동이면 9시부터 나서 혼자 땀빨 벌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선수들이 코트에 나가서 안 뛸 수가 없잖아요. 이야, 감독이 선수 좀 이렇게 하고. 그럼 감독이 하면 선수들 안 뛸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지. 네. 그래가지고 아직 저희도 2배 이상 정말 두 배. 선수들 입장도 좀 약간 고롭겠네요. 그렇죠. 네. 김동광 그러면 역시 멋있는 외모에 헤어스타일 그 사자 헤어스타일 라이온킹 그때는 그 장발이 유행할 때입니다. 깎으라 그래도 안 깎고 도망다니고 이럴 때입니다. 그 좋은 게 아니고 미쳐서 할 짓이냐. 우리 저 이충희 감독님 너무 젊어 보이지 않으세요? 영예 보이지? 한 30대 중반? 맞아 30대 중반이에요. 어디서 사기를 치고 무슨 30년 형 다 같이 두두살 했구만. 아, 그런가 하면 이충희 씨 요즘에 무슨 합창에 올인을 하셨다고요? 예. 예, 남자의 자격 그 청춘 예. 합창단에 그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그 본선을 하기로 됐습니다. 아우 축하드리겠습니다. 원래 노래 좀 하셨어요? 원래? 노래를 못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 음을 맞추는데 이렇게 손으로 그 감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운동만 했죠. 그 악보 보는 걸 잘 몰랐어요. 그렇죠. 안 해본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가라오케 같은 데가 노래를 달라지죠. 그냥 불러요. 아, 감히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신 없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분 중에서는 막내죠. 네, 네. 우리 우지원 지금 해설도 하시니까 해설위원이신데 야 진짜 너무 동안이야. 지금 20대 중후반이라고 해도 너무 옛날 그 이미지 연대 그 그랬죠 시절 그 느낌 아직도 저도 뭐 진짜 어쩜 저렇게 네. 그 동안 비결이 뭡니까?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저는 광고 제목 씁니다. 광고 제목 씁니다. 학창시절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잘생겼는지 그러니까, 네, 사진을 한번 조사해봐 네. 저희가 오 이게 우지원 선수 대학교 1학년 때 아 미안 뭐 지금이나 뭐 거의 진병이네요. 그러니까 저인데 오 와 모델이 저는 무슨 문학 소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중학교 때 같아요. 네 중학교 몽따지가 하나 나. 아니, 저건 좀 목욕탕에서 많이 본 거예요. 목욕탕에 벽에 보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검거. 예? 검거. 그 세 분과의 그 관계 어떻게 됩니까? 아, 저보다 한 8년 후배 됩니다. 어디? 대학? 중고등학교 대학. 아, 우와! 그러면 꼼짝 말하다. 그럼 납작엎드리겠네요, 그냥. 근데 학교 오르니까 이게 문제지. 맞아, 맞아. 1, 2년 차이가 납작이지. 시대 차이가 좀 8년이면 나니까. 그러면 저 김동원 감독님하고 이춘 감독님 서로 같이 경기를 했었습니까? 그럼요. 많이 했죠. 많이 했었나요? 같이 한 2년? 2년 2년 정도 같이. 80년, 81년도. 네. 같이 대표 선수도 같이 했어요. 우와, 대표 선수. 내가 주장할 때 똘마니. 아, 똘마니 그렇게 또 느낌이 똘마니 느낌이 나요. 또. 야, 천의 얼굴이야. 항상 예. 똘마니잖아. 하고 말 좀 해요. 우지원 선수는 관계가 없지. 학교는 연대니까. 네, 저는 이충희 감독님 선수 시절 마지막에 코트에서 한두 번 이렇게 뵀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동완 감독님은 제가 이제 삼성 시절에서 한번 이제 은사님으로 한번 했었고 또 97년도에는 또 대표팀에서 또 같이 한번 감독님하고 했었고요. 예. 자 그러면 김동광 감독님을 볼 때 이충희 선수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슈타트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남이 만들어주면은 그 찬스를 받아먹는 슈타가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많이 움직이면서 대충으로. 찬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많이
동쪽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또 슛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굉장히 정확한 슈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일종의 저 메뉴에 저 박지성 선수 산소 탱크 같은 스타일이군요. 막 뛰는. 어, 막 뛰는. 어. 우리 이충희 선수를 많이 까부시네요. 아니요. 그렇게 그게 아니라. 예. 좋은 얘기니까 자꾸 하시라고. 아니 그러면 리치 감독님이 본 우리 김동관 선배님은 뭐 우상이, 어떤 선배님이셨어요? 그거 뭐 우상이었죠. 우상이고. 우상이고. 대표상은 한 2년 같이 하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많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겪어왔던 거 이런 걸 토대로 얘기를 많이 잘해주고 술도 좀 제법 많이 사셨고. 예? 술도 좀 사셨고. 거의 주말마다 먹었죠. 아, 그러면 김동광 제일 어르신이 봤을 때 막내 우지원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외모 그대로. 어, 외모 그대로? 프레이 자체도 이렇게 이쁘게 했어요. 근데 아, 너무 그 신경 썼구나. 아니 근데 거칠게는 해야 되는데 예쁘기만 하려고. 악착 같았어요.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 네. 코치장에서는 굉장히 악발이었어요. 이충희 씨가 볼 때 우리 우지원 씨는 어떻게? 저하고 좀 비슷했어요. 저하고 좀 비슷했어요. 본인 얘기를 먼저 하세요. 본인 모든 건 본인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내가 선배니까. 그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굉장히 노력하는. 저는 이제 그 감독 생활도 해봤지만은 그 잘하는 선수보다 노력하는 선수 안 되더라도 노력하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노력하는 선수였어요. 그거 진짜 노력이라는 건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얘기 같아요. 금방 표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죠. 실력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잖아요. 어, 우리 사실... 지금 얼굴도 못생기고 실력도 없어 봐요. 어디다 써먹어? 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런 화상. 아유. 예, 지금 이제 물론 세 분 다 농구에 아직도 예 선수로서는 뭐 은퇴하셨습니다만은 다른 일을 농구 쪽에 일을 김동원 하시죠. 감독님이 KBL 협회 지금 무슨 일 이사로 계시죠? 아, 그 9월 1일부로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충희 감독님이 KBS 해설위원으로 계시죠? 네, 해설하고 이제 학교에 쪽에서 이제 교수? 네, 그쪽으로 이제 교수급 불러고 그런가 하면 우지원 선수가 SBS 해설위원으로 들어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뭐 농구 교실 꿈나무들 키우고 있고요. 와 꿈나무도. 네, 그래도 이제 뭐 학교 대학에서 이제 강의 좀 하고 있고요. 그럼 요즘 또 버라이어티 나와서 또 좋으시더라고요. 버라이어티.